존경하는 110만 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현 일삼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희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 분권화 시대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비전을 담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진흥정책을 재정비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문화 재정을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먼저 그리고 구체적 계획과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재정 확보 측면에서 문화예술 예산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특례시 4곳과 인근 지자체 2곳의 문화예술 예산을 비교했을 때 6개 지자체의 문화예술 예산의 평균이 8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6억에 불과하며 총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1.8%로 나머지 지자체 평균 2.2%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인구 1인당 문화예술 예산액도 5만 2천 원으로 평균 8만 3천 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는 7만 3천 원, 성남시는 10만 3천 원 등 30에서 100%까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29년보다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1.5% 정도였던 것이 이상일 시장님의 민선 8기가 시작된 2023년부터 약 2%로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으로 문화예술 사업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많은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수치를 통해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하여 그 규모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지역 문화 실태 조사 결과를 두 번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라는 4개 분류에서 세부적으로 32개 지표를 만들었고 각 지자체에 수치하여 점수를 매겨 상위 20위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광역을 포함한 235개 지자체 중 이 조사에서 전북 전주시는 2회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특례시 중에는 수원, 창원, 성남이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인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1위인 전주의 경우 총 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이 약 5%에 달했으며 또한 조사 결과를 보면 시당의 기초단체 평균이 약 2.6%인 것을 볼 때 용인시는 문화예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예산 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를 포함한 특례시와 인근 화성시의 2023년 문화재단 결산서를 도표로 비교했을 때 오렌지 구역은 출연금이며 초록색은 12 보조금으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의 경우 전체 세입 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이 용인시보다 확연히 낮고 시문화예술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15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용인시의 경우 작년 신갈오거리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12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문화자본인 용인문화재단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용인시민이 문화활동, 즉 창작자들의 문화활동과 시민들의 문화행위를 극대화하여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문화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2023년 용인문화재단 사업을 살펴본 결과 앞서 언급했던 제2차 지역문화진흥 계획 핵심 과제인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보종동 2016년 설립 이후 생활문화 사업 및 센터 운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2023년 대비 관련 프로그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접목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향후 5년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겨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내 거점기관을 확대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늘봄 학교와 연계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정 제도를 도입해 2027년까지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상위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거점 구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앞서 1차 계획 성과로 기초단위 문화예술 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으로 여러 타 지자체가 우수 사례가 나왔고 이미 수원시 성남시에는 문화예술 교육 센터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협력거점 조성으로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자율적 기획과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시와 접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지역화 방안 및 실행계획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 중 광주 북구문화의집에서 3년간 실시하였던 옆집 예술선생 프로그램은 도시, 숲, 지역아동센터, 아파트문화 그리고 마을활동 등을 주제로 옆집 예술선생을 모집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메이커스페이스, 경로당을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거점 구축을 활용한 우수한 예술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용인시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 거점 사업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인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사항에 의거 5년마다 수립 시행되어야 하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부재하고 마찬가지로 용인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할 생활문화진흥계획 또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보다 많이 늦었으며 용인시정 연구원과 함께 용인시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기초공사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례시 모두가 제정한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를 우리 시에서도 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천인성과 서리백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종교문화유산 활성화 사업도 중요한 지역문화 활성화 컨텐츠라는 것을 본의원은 강조하며 여러 차례 5분 자연 발언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얼마 전 수원교구 주교님과의 만남을 통해 수원교구 내의 가칭
용인종교문화성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 교황님이 용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것은 단진솔매의 사례처럼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교문화유산 명소화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얼마 전 우연연구 모임의 현장 답사를 통해 방문한 은희성지의 안내판 모습입니다. 정류장과 관광 안내소와 연결된 곳의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안내표 주관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이러한 은희성지의 안내판 정비를 시작으로 은희성지 앞 공터의 공연장, 은희성지 출입로 등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은희성지 명소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공장 등을 산단으로 이주 계획을 통해 지구 지정 및 도시 재정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척골 공사는 교우천 형성 당시 용인시 지역 상황과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곳으로 국가등록 문화재로 선정된 만큼 그 의미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기념관 및 박물관 설립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용인시가 종교문화유적과 공존하는 다시 방문하고 싶은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특색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희성지와 구촛골 공소의 명소화가 용인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인시 문화사업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거점사업 구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용인시는 용인시 미디어센터, 보정역 생활문화센터,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생활문화 공간인 문화머뭄에서도 우리 동네 일상 속 문화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축되어 있는 문화예술 교육 거점 사업을 잘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용인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사항에 의거해 2020년에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에는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용인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문화진흥계획은 올 하반기 연구 영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한 용인시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 시민 모두가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용인시 문화예술예산, 문화재단 사업, 문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대 방안입니다. 2025년 수립 예정인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현재 수립 중인 용인시 생활문화진흥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용인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 및 용인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서게 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문화도시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 콘텐츠, 공간, 자연을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문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공모 사업 및 문화유산 활용 사업 등을 통해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은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접목한 사업으로 아트러너와 아임버스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 입문 및 시민 거리 예술과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만들고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만만한 테이블과 시민 체감 프로그램인 용인 문화도시 플랫폼 예술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단만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창작자들이 문화활동과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희성지는 안내판을 조속히 재정비하겠으며 고척골 공소는 국가등록유산으로 2022년에 지붕 변경 및 벽체 보수 등 복원사업에 5억 7천만 원, 2023년에는 주변 환경 정비 사업으로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박물관 설립은 국가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은희성지의 김대건 기념관과 같이 고척골 공소가 자체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